병원에 몸담고 있는 의사들이 이 문제를 방송에서 꼭 해달라, 꼭 다뤄야 된다, 그렇게 저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모르는 채 피해를 받고 있다. 그것은 종합검진에서 질병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CT 촬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성이 없을 때, 네, 50대 이상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CT 검사 중에서 복부나 흉부 쪽 CT도 권유해드리거든요. 내년은 그냥 안 해드리고 한 3년 정도 뒤에서 권유해드리는 검사가 흉부나 복부 CT 검사예요. 도대체 1년 한번 하셔서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고급 검진일수록 여러 종류의 CT 촬영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런 CT 촬영으로 인해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 CT의 피폭량을 합하면 약 17mSv. 생활환경에서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1mSv입니다. 암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발생할 수 있는 암은 이제 흔히 잘 알려진 거는 백혈병,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소화기관에 있는 암, 그다음에 유방암, 뭐 폐암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병원들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의학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병원과 의사 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정부에서조차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폐암이나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CT를 찍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복부 CT, 뭐 암 검진하기 위해서 복부 CT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다고요? 하는 일이 없어요. 아, 국립암센터에서요? 네네. 국립암센터에서는 왜 검진하는 방법으로 복부 CT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췌장암은 경과가 더 나쁜 암이에요. 폐암보다도 훨씬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5%도 안 돼요. 그렇게 나쁜 암이기 때문에 조기에 찾아봤자 그냥 그대로 사망하는 거예요. 조기에 찾은 사람과 늦게 발견한 사람이 똑같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이득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검진 시장의 규모. 하지만 방사선 피폭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CT, 복부CT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그동안 나왔느냐. 대부분의 정보는 해야 된다, 좋다, 조기암을 발견해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조기암 치료 효과가 높다, 암 검진을 받아라, 그런 정보만 일방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나왔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일부 폐CT, 복부CT에 관계되는 암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암 검진 시장 전체의 문제, 암 검진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피폭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울산의 한 공장에서 젊은이 3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일하러 못 나갈 때 남자가 이러면 안 된다. 첫째도 성실이고 둘째도 성실인데 이 거실에서 자기 방을 못 가겠대요. 숨이 차가지고. 그들은 철강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를 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강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용 엑스레이 장비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 50장 정도의 촬영이 적당하지만 사망한 노동자들의 경우 1000장 넘게 찍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량을 소화하려면 방사선 기계 바로 옆에서 찍지 않으면 그 작업량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들이 얼마만큼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필름빛을 안 차셨어요? 네, 몰랐어요. 뭐 많은 데는 뭐 처음 해갖고 뭐 몇 번 든다고 알겠습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거 그런 게 있다, 필름빛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디서 누가 오거나 뭐 감사나 이런 거 나오면 그때 주죠. 조사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사 나오고 뭐. 그럼 그때만 잠깐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시 갖고 갔다가. 작업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피폭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량계를 지급하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 정도에 따라 작업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과피폭이 되면 이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빼야 되고 그러면 납기를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내 일감이 떨어지고 단지 이런 이유들이었거든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위험을 알고 있어 침묵했고 은폐했다라는 거죠. 의료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병원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방사선사들도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폭 검사뿐만 아니라 병원, 또 은행, 뭐 여러 곳에서 방사선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을 아마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방사선 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